자, 블록 선도의 등가 변환에 대한 해당하는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 블록 선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체, 그렇죠? 블록 선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을 SYSTEM, 그렇죠? 전체 시스템을 각 부서 시스템으로, 그죠? 각 부서 시스템으로 전체 시스템을 각 부서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방법, 나누어서 표현하는 방법. 자, 이것을 우리가 블록 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과목에서 이 블록 선도가 안 들어가는 내용은 잘 없어요. 전기에서도 블록 선도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공조냉동 기계기사, 이 가스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공조냉동 기계기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블록 선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블록 선도에 대한 개념은 깊이 있는 형태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출제되어 있는 이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체 시스템을 각 부서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블록 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등가 변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전달 요소 전부 치환입니다. 치환. 여기도 치환. 맞죠? 치환 개념이 전달 요소도 치환, 인출점도 치환. 그죠? 인출점도 치환. 직렬, 병렬, 피드백 결합, 이런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 요소하고 인출점이 치환되는 것이 우리가 등가 변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등가 변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치환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교환한다. 이말 아닙니까? 맞죠? 서로 교환한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시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문제. 가스 센서에 이용이 되는 물리적인 현상. 화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흡착 효과가 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흡착 효과가 답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65번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접촉식 온도계 종류 특징을 연결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유리 온도계. 액체의 온도에 따라서 팽창을 이용한 온도계. 우리가 유리 온도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람 뭐 몸의 온도가 36.5도가 정상입니까? 그래서 유리제 온도계를 가지고 겨드랑이라든지 입속에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구부에 들어가 있는 이 액체가 팽창하겠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을 우리가 유리 온도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이메탈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열 평창 개수가 다른 서로 다른 열 평창 개수가 서로 다른 금속을 어떻게 시켜 놓았습니까? 접합을 시켜 놓 이렇게 접합을 A라고 하는 금속하고 B라고 하는 금속을 이렇게 딱 붙여 놓게 되면 이 아랫부분에 열을 가하게 되면 A라고 하는 금속이 B라고 하는 금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 평창이 빠르다. 그러면은 아랫부분에 이렇게 딱 접합을 시켜 놨을 때 열팽창률이 높은 금속이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이 원리를 이용한 온도계를 바이메탈 온도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종류의 금속선 끝부분을 금속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 금속선 A라고 하는 금속선이 있고 B라고 하는 금속선 끝부분을 이렇게 융착시켜 놓았다. 녹여서 붙여 놓았다. 이 말입니다. 융착이라고 하면. 융착시켜 놓았을 때 이것을 우리가 열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전대라고 하는데 이 열전대 온도계는 말입니다. 그렇죠? A라고 하는 금속선하고 B라고 하는 금속선에서 우리가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전자를 발생시키는 속도가 빠른 금속이 A라고 하면 여기에서 전자가 발생을 해서 아래쪽에서 A라고 하면 아래쪽에서 먼저 전자가 발생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전자의 이동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전자가 흐른다. 전자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자의 이동이 있는 것은 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전자의 흐름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전류 아닙니까? 전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전자의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열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열 기전력.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열에 의해서 일으킬 기자, 전자가 일어난다 이 말. 전자가 일어난다. 열 기전력. 열에 의해서 전자가 발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자가 발생이 된다. 다만 금속성 끝부분을 서로 융착시켜 놓은 온도계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열 전대 온도계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열 전대 온도계 온도 차에 의해서 금속의 열 상승 속도가 아니라 열 기전력이 발생됨으로 해서, 그렇죠? 발생됨으로 해서 우리가 온도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항 온도계라고 하면 온도 변화에 따른 금속의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한 온도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 여과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스미터는 어느 것인가? 여과기라고 하면, 자,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요게 모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스미터를 우리가 무슨 가스미터라고 합니까? 이거는 땅콩이에요. 땅콩 모양. 땅콩 아닙니까? 땅콩. 두 개의 땅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 요걸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회전을 시키면, 맞죠? 이쪽으로 회전을 시키면, 이거는 따라서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맞죠? 이것을 땅콩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뿌리입니까? 뿌리. R-O-O-T-S. 원래는 루트인데 발음에는 루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루트. 예? 루트. 루트. 루츠. 루츠. 이것은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단 말입니까? 뿌리입니다. 뿌리. 예? 뿌리. 우리나라 말은 영어 아니면 한자입니다. 영어 아니면 한자. 맞죠? 예, 루츠. 예,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죠? 중학교 다닐 때 한문을 배웠습니다. 요새는 한문은 굉장히 소홀하죠.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문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시간이 있을 때, 방학 때 이럴 때 말입니다. 그죠? 예, 천자문 책이라도 한권 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문하고 영어를 잘 아시게 되면,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자, 이와 같은 루츠 가스미터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과기를 설치합니다, 여과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여과기라고 이야기한다. 여과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터빈 가스미터, 막시 가스미터, 섭시 가스미터, 루트 가스미터, 루트 가스미터, 이렇게 가스미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죠? 여과기가 필요한 가스미터는 루트 가스미터, 루츠 가스미터.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